아, 오늘 이제 모델하우스로 한번 가볼 건데요. 옆에 정민 실장님, 아,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요 실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모델하우스고요. 보니까 네. 더샵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더샵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앞쪽에 CGV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CGV도 바로 앞에 있고. 보니까 저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병원 부지고. 네, 대학병원 부지. 그 뒤로 앞으로 더 가면은 네, 국제학교. 국제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더샵을 끼고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은 세무서랑 그 법원, 검찰청이 나오는 거죠. 백화점 부지까지. 네. 그러니까 저게 저희 지금 크레인 많이 돼 있는 게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엄청 가깝네요. 네, 가깝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타입을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 또 이제 실장님의 설명에 설명을 받으면서 한번 타입 구경해 보시죠. 네, 들어가 봅시다. 보시죠. 예. 자, 명지 듀클래스 84A 타입부터 한번 보실게요. 들어가시죠. 84제곱미터 A 타입이고요. 84A 타입. 네, 환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방 3개, 화장실 2개 맞죠? 네, 아파트로 보시면은 25평형. 25평 타입. 네, 수납장이 굉장히 많아요. 아, 신발장 상당히 넓네요.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야, 오피스텔 맞나? 와. 캘러웨이. 들어가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안방이 나오는 시스템이네요. 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복도에도 팬트리 수납공간이 아, 오른쪽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오케이.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 야, 역시 잘 꾸며놨다. 네네. 헤링본으로 강마루가 들어가십니다. 자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역시 빌리브다. 네. 여기가 화장실, 공동 화장실. 욕실이 딸려 있는, 욕조가 딸려 있는 공용 화장실. 네. 맞은편으로 두 번째 작은 방. 여기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요. 아,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네. 여기가 이제 포베이 판상형인가요? 네, 판상형. 주방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오, 되게 좋은데? D급자 형식으로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요. 네. 지금 거실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천장 높이가 2.5m예요. 아, 원래는 2.3m. 네, 아, 저기 나와 있네요. 2.3m인데. 아파트보다 20cm 높은 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있다. 네. 자. 야, 좋네. 이게 어쨌든 빌리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신세계 건설 빌리브에서. 부산에서는 이제 세 번째 사업장. 네, 해운대 맞죠? 용호동 거쳐서 지금 세 번째가 명지 부재신도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빌리브가 제가 이제 해운대에 제가 해운대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네. 그랜드 호텔 뒤에 그 패러그래프, 네. 패러그래프가 이제 첫 번째 사업장이죠. 네, 그게 이제 생숙입니다. 네. 근데 저희 사무실 소장님이 원룸 타입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원룸 생숙인데 피가 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1억에서 3억 정도의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룸인데 피가 붙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보통 지금 생숙들 제가 봤을 때 원룸들은 피가 별로 안 붙었거든요.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이 거의 네. 방만한데요 지금? 드레스룸이 굉장히 네. 엄청 크네. 아, 슬라이딩 도어로. 근데 역시 이제 안방에는 안방 전용 욕실이 있고요. 해운대 패러그래프도 거의 이제 뭐 분양 완료됐고 네. 그 다음 또 용호동 W 앞에 빌리브 센트로가 있죠. 거기가 이제 빌리브 2차인데 거기도 지금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빌리브가 이제 신세계 건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빌리브가 지금 두 번째까지도 성공 신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명지 국제신도시에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괜히 들어온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입지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심 상권과 학군도 가까이 있고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많이 인기를 받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텀에 해운대에서 일을 했을 때 원투룸 오피스텔들은 가격이 안 올랐는데 맞아요. 이제 아파트 타입 방 3개 화장실 하나라든지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는 제가 예전에 4억 5천에 올린 게 있었는데 그게 6억 5천에 실거래가 최근에 됐다 하더라고요.
물론 센텀시티긴 하지만. 그래서 역시나 이제 지금 아파트가 아파트 투자하기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아파텔로 또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84A 타입은 다 봤고 이제 C타입? 84C 타입인가요? 84C타입은 이제 타워요. 타워형. 여기는 이제 4베이 판상형 구조였고 84C 타입으로 한번 가봅시다. 볼 거는 84C 타입입니다.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A 타입이랑 C 타입밖에 없네요. 네. 이제 C 타입은 이제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요것도 보니까 앞에 바로 팬트리가 있네. 네.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네네. 이렇게 신발 수납장이 다 들어가요. 그냥 아파트네요, 완전히. 아파트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거의 아파트 25평으로 보시도 수박하십니다. 예. 요거는 이제 들어가니까 왼쪽에 작은 방이랑 공용 욕실이 있고 네. 이제 오른쪽에 거실이랑 안방이 있네요. 바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실 구조가 특이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타입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잘 나왔죠. 네, 뭐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타입이네, 느낌이. 맞습니다. 주방에 창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이게 좀 대각선으로, 대각선 느낌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거실은 그리고 이 타입은 창이 하나 더 들어가. 식탁에서 밖에 뷰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요거는 원래 없는 공간이죠? 네,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예, 조심해야 되겠네. 거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니까 그 시티뷰랑 공원뷰랑 이제 일부 거실은 오션뷰까지 나온다. 네, 맞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 집 이렇게만 꾸며놔도 정말 이쁠 것 같네요.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네네. 네. 여기도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을 엄청 크게 해놨네. 여기도 이제 안방 안에는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고요. 자,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보통 판상형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워형이 더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첫 번째 작은 방. 여기도 A타입과 마찬가지로 극방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작은 방으로 가봅시다. 서재로 꾸며놨네요. 자, 이런 느낌. 이 영상 촬영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모델하우스 안에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를 이렇게 껐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좀 보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시간대에도 신혼부부 세 팀이 보고 계셔가지고 다 나가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리브 명지 두 클래스 계약 조건이 보니까 계약금을 1,000만 원만 넣으면 되나요? 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 네, 그리고 입주는 25년 10월. 25년 10월. 아직 한 3년 하고도 좀 많이 남아있네요. 계약금 1,000만 원 넣고 이제 2차 계약금은 그럼 한 달 뒤에. 네, 한 달 뒤에 2차 계약금이 들어가지고요. 네네네. 총 계약금 10% 넣으시고 입주 때까지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명지 빌리브 듀클래스 분양가는 얼마가 되죠? 지금 4억 8천에서 네네. 6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4억 8천에서 네, 6억까지. 층마다 이제 조망에 따라서 타입별로 또 조금씩 이제 상이하네요. 알겠습니다. 지하철 호재가 있던데 네. 보니까 뭐 두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된다. 네, 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일단 호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빨리 투자를 해놔야 선진입하시는 분들만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저도 이제 그 아까 전에 저 중도금 무이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 친구가 예전에 그 동네에 명륜힐스테이트 2차가 당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 최고였어요. 평당 1,700. 해운대보다 비싼 금액.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 중도금 무이자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져가라 했어요. 근데 또 거짓말처럼 조정 지역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한 6, 7억, 거의 뭐 8억까지 막 호가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걸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선진입을 해야
그리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계속 자재값도 오르고 공사값도 오르고 그 분양가 상한제 뭐 규정이 뭐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양가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 자재비 상승으로 평당 한 100만 원까지도 지금 분양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옛날 분양가랑 비교를 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선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면서 얘기하시죠. 제가 이제 또 LCT를 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LCT도 처음에는 더 샵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었는데 레지던스가 그렇게 가격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뭐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상황인가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선진입 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부산에서 1, 2차를 완판 성공 신화를 이룩한 빌리브 신세계 건설에서 드디어 영지 국제신도시 듀클래스를 이제 분양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마트도 근처에 있고 그리고 학군도 좋고 주위에 숲도 공원도 있고 이제 지하철과 공항의 호재도 있는 또 요 명지 듀클래스 이제 분양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정민 실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